저한테 좀 집중하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좀 방송 체질이 아니라서. 네. 근데 머리는 심하게 마셨어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미연양의 동생이죠? 원래 아빠가 나오셔야 되는데 아빠가 갑자기 스케줄상 일본 가셔가지고 대신해서 안정환 대신. 주니어가 나왔습니다. 리틀 안정환. 미연이가 평생 뭘 잘하고? 반지 키스 할 줄 알잖아. 아빠 반지 키스 한번 보여줄까? 오, 그래. 반지 키스 한번 보여주자. 시켜보면서도 반지 키스는 꼭 하네요. 네. 네. 그래요. 오늘 재밌게 잘 놀다 가세요. 네. 네. 뭐 본격적으로 우리 가족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자, 최초 공개 우리 가족 빅뉴스가 주제입니다. 네. 네. 최고의 뉴스를 이야기해 주신 분에게는 저희들이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가족들이 아주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한번 한번 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더글라스 졸리 잭슨. 그거예요? 어니언. 있잖아요. 이거 완전 대박 사건인데요. 우리 가족이 어쩌면 미국으로 이사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아빠랑 미국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아빠는요 더글라스요. 엄마는요 졸리서. 저는요 잭슨 염이에요. 근데 알아요? 엄마가 왜 졸리서냐면요. 엄마가 졸리 아줌마보다 입술이 더 섹시해서 졸리서가 됐어요. 이제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졸리. 왜 그렇군요. 예. 많이 졸리십니까? 근데 언니는 왜 미국으로 이사갈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요, 아빠가 미국에서 네일아트 가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미국에 가면 엄마 보고 카운터 하라고, 카운터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미국 가기가 싫어요. 왜냐면요, 미국에 가면요, 붕어빵도 못 나오고요. 그리고요, 동화뱀들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네. 김구찐 아저씨, 우리 아빠 좀 말려주세요. 저 지금 남의 사생활에 관여 안 합니다. 네, 뭐 알아서 하시겠죠. 염경아 씨, 사실입니까? 그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서 미장원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팁을 주셨어요. 지금 미국에서 네일 아트 샵을 하면 대박이 난다. 특히 한국 사람이 손재주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이름이 필요하니까 뭔가 이제 느낌 있게 더글라스 염. 더글라스. 더글라스 왜 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더글라스 해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터에서 졸리서 약간 입술이 도톰하니까 이제 졸리서 은유리는 이제 잭슨염 해가지고 뭔가 가족이 아티스트 느낌 나게 해서 가게에 앉아있으면은 이제 네일아트 손님들이 이제 줄을 또 서겠죠. 제가 또 미대에 다녔거든요. 디자인과. 근데 얘기하는 동안에 아내분 표정은 정말 안 좋은데 알고 계셨나요? 요새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심해 죽겠어요. 된다니까. 왜냐면 제가 다니는 네일샵에 쫓아와서 그 사장님한테 매출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아줌마들이랑 얘기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그래도 연예인인데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손도 보면요. 아줌마들이랑 얘기하면서 일단 알아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해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느낌을 아니까. 네. 자, 언니 여기 생각은 어때? 아빠가 그 미국에서 내일 그 아트를 잘할 것 같아요? 내일 사업을? 엄마가요, 한국에서 망하는 건 괜찮은데 미국에서 망하면 다시 한국으로 못 온대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 혼자서 미국에서 살아. 난 우리나라가 좋아. 너, 야 잭슨이요. 뭐 아빠 너글라스 못 믿어? 저 이제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네.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덩이 공개 사건. 아, 유빈. 제가요, 이건 진짜 비밀이라서 아무한테도 안 말해주려고 했는데요. 제가 뉴스에서 1위하려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제 엉덩이를 봐버렸어요. 어민이 형 엉덩이를 어떻게 다 봤어요? 제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저녁 먹고 집에 걸어오는데요. 제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업어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업어줬어요. 근데 제 엉덩이가 엄청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참 잘 부는구나.
근데 아빠가 뒤에서 유빈아 네 엉덩이 다 보여 이렇게 하면서 엄청 크게 웃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었는데 아빠 가려줄 생각도 안